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이제 모험모드 낙스라마스의 저주 역병지구 마지막 영웅모드 로데브만 남겨놨습니다. 제가 이번에 클리어하면서 사용한 카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사용한 카드는요, 일단 되도록이면 1코 화수인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한 카드입니다. 사실은 더 많이 넣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은빛 성기사단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차라리 저걸 넣느니 부득이 오실사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환영복제 만화지룡 의술사 종자, 특히 종자 네르비안 알 유령들린 거미, 이런 어떤 위니 하수인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끼를 낳는 친구들을 많이 부르는 그런 하수인들이죠. 이런 하수인들을 많이 사용해서 최대한 필드에 하수인들을 많이 뿌려놓고, 그 다음에 포자를 터트려서 단번에 딜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되는 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젊은 여사제를 넣어도 좋고요. 어떤 걸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 승률이 그렇게 높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초반에 1코 하수인이 잡히지 않으면 거의 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강령술의 오라로 인해서 들어오는 데미지도 굉장히 무섭고요. 거의 뭐 치킨 레이스 하듯이 로데브랑 상당한 데미지 딜링 레이스를 우리가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좀 어렵다고 할수 있겠고요. 초반에 1코 은빛 십자군 성기사 정도가 잡혀줘야, 그래, 은빛 십자군 종자였나요? 1코에 천상의 보호막이 있는 하수인이 잡혀줘야 그 아이를 내고, 그 다음에 포자를 터뜨리고 도발을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데브를 이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글쎄요, 처음부터 로데브를 시작할 때부터 잡으셨고, 그 다음에 100% 계속 잡으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로데브가 쉬운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되도록 종자를 잡는 게 좋고요. 1코 하수인에 일단 많이 처음에 쥐고 시작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네, 눈보라 나오면은 거의 패배하는 거예요. 이거 나올 때까지 버티지조차 못합니다. 버티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대신 이제 그 은빛 십자군 종자는 좀 좋을 수 있겠네요. 초반에 만화지룡이 나오는 것은 상대가 1코에 아주 운없게도 죽음의 군마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렁이끼 괴물로 부딪혀서 만화지룡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은빛 십자군 종자가 오히려 한 턴을 더살수 있어서 우리한테는 더 좋은 카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운이 좋았죠? 네, 이렇게 운이 좋았을 때 이런 카드들을 내고 싶은 욕심도 드실 텐데요, 초반에는 저는 욕심을 내지 않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일단 필드 정리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매우 훌륭한 일이죠. 광역기를 쓰기도 애매하니까 많이 쓸 테고. 이번 턴에 요걸 먼저 내느냐, 요걸 먼저 내느냐는 순전한 취향입니다. 저는 요게 취향이라서. 이렇게 해놓고, 네, 약간의 힐이지만 정말 도움이 돼요. 나중에 잘하면 한 턴을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포자 폭발로 두 마리 죽습니다. 동전 한입 사용하고요. 낙스라마스의 망령이겠죠? 네, 예상대로 나왔고요. 네, 여기서는 얼방을 쓰고 버티느냐, 포자를 지금 잡아주느냐인데, 일단은 얼방을 쓰기 전에 발동도 괜찮고. 네, 어차피 광역이 좀 무서운데 바로바로 발동시키면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요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포자를 모으면서 갈 텐가, 아니면 바로 발동인간데. 네, 뭐 바로 발동하죠. 죽음의 꽃 맞는다고 하더라도. 포자 폭발이네요. 네, 이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 부활했다, 저 녀석은 무조건 잡아줘야겠죠? 아프고요. 허허. 고맙네요.
근데 이거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 딜 계산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치면 죽기 때문에 저거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말이죠. 잡아줍시다. 좀 짜증나지만 얘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순 없어요. 잡을 건 잡아줘야 돼요. 대신 이제 안타까운 점이라면 우리에게 하수인이 없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건 뭐 나쁘지 않죠? 이제 연속 광역기 두 방 맞고 죽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유에 뭐 마나지롱 나쁘지 않습니다. 때릴 만큼 때려주고요. 유령 기사 얘는 이게 안 되죠. 보자 폭발 한 방으로 끝났으면 오케이. 좋아요. 가능성 있어요. 지금 보여요. 가능성이. 얘까지 나가죠. 네, 오코라서 눈보라 가능합니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다음에 광역기가 나오더라도 이길 수 있겠네요. 광역기가 두 방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네, 요것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네, 이겼다고 봐도 됩니다. 이겼네요. 아하, 네, 얼방도 깨지지 않고 이겼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운빨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거의 운으로 이겼어요. 이거 거의 운으로 이긴 거지, 뭐, 제가 뭐 실력이 좋다거나, 잘했다거나 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네, 운으로 이긴 거죠, 운으로. 네, 근데, 대충 개념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마법사가 일단 화염 자결 같은 걸로 포자를 터뜨리기 좋으니까, 포자를 터뜨리고, 되도록이면 광역기 조심해 가면서, 광역기를 버틸 수 있는 애들이 더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죽음의 메아리도 괜찮고요. 자, 네,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네, 이걸로 영웅모드 공략은 끝입니다. 이제 다음주 군사지구, 그 다음에 피조물지구, 서리고룡 둥지 이렇게 남았네요. 자, 역병지구까지 다 깼는데 제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거미지구를 전 더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병지구는 상대적으로 고생하진 않았는데, 이제 이 부정의 헤이건처럼 마법사로 사실 잡기 어려운, 그러니까 특정 덱이나 특정 직업은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애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스 역시 쉽지 않았고, 로데브는 글쎄요, 맥스나나 로데브나 되게 네, 알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네요. 아무튼 어떤 재미삼아 해봐도 어떤 덱으로든 되게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연구하는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런 낙스라마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제가 플레이에서 올린 영상과 덱들이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가지 팁들은 뭐 팁 게시판이나 이런데 가보니까 다른 분들이 저보다도 더 좋은 팁들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거 또 참고하시면은 클리어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너였습니다.